초에 버려져 본 적이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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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빠지는 거야? 나고.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 또 야, 얘 진짜. 진짜. LA 아리랑. LA 아리랑 좀. LA 아리랑. 제니, 제니. LA 아리랑. 헤어도 곡 교포 염색하고. 그러게 말이야. 제니 같아, 제니. 아니, 나고 나고. 머리 아프나 봐. 짱 머리를 만져, 너. 나고, 나고. 어? 나는 매니저님한테 나고가 됐어. 아. 너는 혹시 휴게소에 버려져 본 적 있어? 예. 옛날에 데뷔처에. 야, 친구다, 친구. 나 엄청 많아. 진짜? 나 세 번, 세 번. 야, 얘는 너 저때 알지? 휴게소도 그렇고 겨울에 우리 벤 탈 때인데 벤 맨 뒤에서 너 자고 있었는데 나 멤버고 매니저 다 내렸는데 나 혼자 벤에서 두 시간 동안 러브가 센데? 우리 제주다. 제주다. 매니저님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데뷔처 살아있어? 하면서 막 나 찾으러 왔었어. 너를 못 볼 수가 없는 몸인데. 핸들이 있었거든. 긴 벤이었어. 아니 근데 휴게소에서 어떻게 이었었는데 나는 우리가 한창 오마이걸이 행사 하루에 막 세 개 뛰고 막 이럴 때였어. 매니저님이 화장실을 가려고 휴게소에 차를 대신 거야. 근데 내 딱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갔는데 우리 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민낯인데 그래서 어딘 자고 막 돌아다니는데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핸드폰도 다 돌려. 근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핸드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나가는 아저씨들 무리가 계셨어. 그래서 야, 아, 안녕하세요. 제가 그 아이돌 오마이걸이라는 팀의 유아라고 하는데요. 지금 매니저님이 저를 두고 가셔서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근데 전화 한 통만 사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했어. 내놓을게요. 핸드폰을 빌려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지는데 엄마가 엄청 화가 나서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신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매니저님 운전하다가 전화가 와서 뒤로 봤는데 내가 없었던 거지. 나랑 미미는 뻗어 있었거든. 완전 기절했고.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태워다 주셨어. 진짜? 우와 대박. 그래서 거기 만나는 장소까지 그 강냉이랑 박스 먹으면서 데려다 주셔가지고 다시 성공했죠. 감사 인사 제대로 했어? 야. 지금 하려고. 아, 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야? 어, 아저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안전하게 지금 오마이걸 유아가 잘 알려져서 활동할 수 있고요. 다음에 제가 강냉이와 박스보다 더 맛있는 걸 사드릴게요.